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든가 그것은 가짜다는 판단이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있는 자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 즉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것은 사실이다 혹은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의 있게 마련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진행 과정에서 대다수의 후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판단도 그럴 것이고 캠프의 측근들도 절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당신이 전략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틀렸다 혹은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9월 16일 날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 열린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설전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주장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에 보수 괴멸에 앞장서고 주권 권력을 잔인하게 수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 수사 때문에 보수가 괴멸한 것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할 때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2018년 6월 14일 지방선거의 진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아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 구분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관계없이 누구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는 것이 유리한가에 관계없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그런 거짓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적당히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2018년 지방선거는 4.15 총선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부정선거가 단행됐습니다. 전국이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모두 색칠해졌습니다. 다만 그때 사람들은 설마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뿐입니다. 서울구청장 자리 25군데 가운데서 민주당이 24군데를 차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랑 서초구 한 자리만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입니다. 지금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를 에서 만들어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전투표 조작에서 4.15 총선과 아주 유사한 그런 조작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5개 구청장 가운데 19명이 전라도 출신입니다. 아마도 처가가 전라도 출신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2018년도에 전라도 출신을 20군데 공천했습니다. 서울의 구청장 25개 자리 가운데 20군데를 전남 전북 출신으로 공천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홍준표 때문에 지방선거에 패배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패배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의 발언은 틀린 겁니다. 지방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그냥 사기꾼들의 놀이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번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적폐 수사가 보수 괴멸에 앞장섰다. 이런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옳은 것인가? 윤석열 측은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탄핵과 적폐 수사에서 보수 괴멸에 앞장선 것은 주장이 아니라 그냥 팩트 사실입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로 출살표를 던질 때면 일정 시점을 택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 윤석열 후보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냥 어물쩡하게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간을 흐름을 보면은 타이밍도 놓치는 것 같고 본인도 그렇게 유감 표명을 할 그런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그동안 뭘 잘했냐? 조국 수사? 조국 수사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의 정성을 4.15 부정선거에 들였더라면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 일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항마를 구하는 보수 진영의 시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럴수록 과거사를 털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당히 그냥 뭉개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씨가 과거에 문정부 하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 그리고 그전에 탄핵의 특검수사반장 이런 직책을 할 때 본인이 행한 그런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 정도로 하고 넘어갔어야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정선거 문제에서 윤석열 씨의 행보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윤석열 씨의 과거사 문제는 다음에 대권 후보로 설령 본인이 당선이 되더라도 선택이 되더라도 이 문제가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제로 남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